거기 우리 사건 중에 살펴본 것처럼 욕심 때문에 다 죽었어요. 많은 사람들이. 네. 씹지도 못하고. 네.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.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가. 한마디로 나는 욕심에서 나왔다고 봐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한테 뭐 얘기를 하면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, 말이. 응? 너나 교회 가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영적인 영향력이 땅에까지 떨어졌느냐 이거요. 왜 그렇다고 봐요? 왜 이 교계에서 뭘 이야기를 하면 뭐 속된 말로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. 내가 가서 전도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?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? 바로 욕심에서 온 거예요. 욕심 때문에 다 파생이 된 거예요. 뭐 교회든 신학교든 뭐 어떤 뭐 개인적이든 하나만 생각을 해보자. 하나 여러 개지만 뭐 물질 욕심, 응? 그다음에 자리. 자리가 뭔데? 그 자리를 안 누려고, 응? 이거 신문 모두 보세요.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. 응? 그 믿는 사람도, 그 무슨 장이, 무슨 장이, 그 어떤 자리, 아유, 하셔야지요. 일해야 되지. 돈 써가면서, 그냥 그거 하려고, 응? 뭐, 없는 소리 하네. 그 자리가 뭔데? 그 욕심.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세미나를 저는 주로 하잖아요. 네.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, 뭐 순교하고 그런 게 아니다. 요즘 목회자는,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때 주로 하는 얘기. 성도님들은 성도님이 기준에서 요즘 목회자는요, 돈 욕심만 없어도 교회가 부흥됩니다. 아. 제가 거기에 쇼크를 탁. 야, 요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구나. 돈 욕심만 없어도 되는 거요. 목회자가 됐던 뭐요? 일반 평신도가 네. 됐던 기준이 너무 낮은 거요 지금.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. 어떻게 제 말에 어떻게 이해가 돼요? 네. 욕심만 없는 모습만 내 이웃이 내가 보여줘도 이게 전도가 돼요. 아. 우리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요. 그래서 하나님이 광해 때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. 아. 그러니까. 광야 그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먹여줬지?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들어가서 요단과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의 노력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때 광야의 때를 잊지 말라는 거야. 근데 잊어버렸어요? 안 잊어버렸어요? 잊어버렸어요. 잊어버리고 대본 사사시대 때 응? 하나님 대본 버리고 바알을 섬겼잖아요. 네. 그게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야. 사실은 그때를 아십니까 시절 어려운 시절 뭐 개구리 뒷다리 잡아먹은 일 술찌김이 먹어봤어요? 그게 뭐예요? 술찌미가 막걸리 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초등학생이나 1년 먹었어요 그거. 그거 먹으니까 초등학생이 얼굴 붕붕거리고 가는 거야 내가 술을 입에도 안 대본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술찌김 먹고 당원 사카린 알죠? 네. 그거 먹고 끓여서 먹고 개구리는 이렇게 논개구리 그거 해가 벗겨가지고 구워 먹고 뭐 하여간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서 내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돼 맞아요 구루마 끈다가 자가용 산 거예요 그런데 구루마.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쵸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우리 어때요 지금 또 욕심부리고 그때를 잊어버린 거야 광야의 때를 잊어버리고 감사해야 될 텐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순교자 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봐요. 순교자가 와서 학교도 세우고 뭐하고 살게 됐잖아요. 순교사. 근데 그 순교자의 피를 다 까먹고 있어, 지금. 나는 이게 무서워. 나는 이 프로 성수 700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순교자의 피가 타는 그날에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릴까? 어떤 징계? 나는 그게 무서워요, 정말. 그 잃어버릴 때 우리 이 모습을 보고 순교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만 그냥 가난하게 뭐 그것도 안 해줬지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 우리 출애굽 했잖아요 다시 그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지 나는 그거 그래 뭐 세습 문제를 가지고 이제 치는 거 이건 아니 예상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걸 어떻게 할지 뭘로 하실지
지금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응? 세금 문제에서부터 응? 이건 시동이라고 봐요 저는. 너 시발쯤에 이거는요. 이제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데 예, 우리가 이거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. 하나님이 순교자의 피로 베풀어준 이 응? 부요 그 광야의 때를 우리 너무 잊지 말자. 2만 불 시대가 되면 교인 수가 줄어드는 세계 통계. 우리 3만 불 되잖아요. 우리 줄어들고 있어요. 2만 불이라는 게 뭐예요?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돼. 하나님 없어도 살거든. 우리가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맺게 되는데요. 우리 개인적으로도요. 그 어려웠을 때 도와주시고 순교자의 피로 이렇게 해주시는 그 광야의 때를 잊지 말자. 예, 알겠습니다. 아, 네. 자, 우리도